안녕하십니까. 아메리카 동족 TV입니다. 메가와티 화이팅. 열풍입니다. 열풍. 너무 잘하니까요.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. 초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훈련을 잘못 시키고 있어요. 너무 수비 위주로 잡두만은 뭐 애들 성장판도 덜 열리고 한데 그때부터 벌써 이제 인대가 늘어나고 프로 들어오면 이제 몇 개월만 뛰면 이제 부상해가지고 쉬어야 되고 처음에 메가와티 선수가 와가지고 한국 훈련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. 수비 훈련 존나게 시킨 거예요. 욕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학부형들이 애들을 갖다가 운동을 안 시키고 체육 시간을 자꾸 줄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? 자기들도 알아요. 가면은 체육관에 들어가면 무슨 훈련을 하는지 알아요. 쓸데없는 훈련 시키거든요. 한참 커야 될 나이 쿵쿵 그 위로 점프하고 하면 좋잖아요. 그런 훈련은 안 하고 땅이 박박 기면서 지금 프로 경기 그 빠른 속도로 공 어떻게 막습니까? 그 인간이. 그거 하나 막으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일본식 문화 그 가져다가 일본 놈들 아 이제 그런 훈련 좀 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점프하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조금이라도 더 높이 점프할까 이런 그런 그게 좀 보이던데 일본 선수들 뚱뚱한 선수를 제가 못 봐. 우리 선수들은 무슨 점프를 하면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. 점프를 못해요. 키는 뭐 멀쩡하게 큰데 스파이크를 때려도 스파이크 이후에 또 블록킹 맞고 떨어지는 그 공까지 막 신경을 써야 되니까 몸이 점프하면서 벌써 몸이 굳어버려요. 다음 동작을 안 하면 코치 감독들한테 욕 존나게 들어먹으니까 욕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. 아, 막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? 이런 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. 이런 거를 185cm인데 뭐 김연경 선수하고 타점이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. 시원시원하게 몸도 활처럼 확 휘어져가지고 왜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은 이렇지 못하냐고요. 무슨 유도 선수 같아요. 팔뚝이 삼두근이 아주 그냥 그런 학부형들이 안 시키는 거예요. 체육시간 줄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애들 체육관에 들어가면 무슨 운동하는지 학부형들 다 알아요. 배구하러 보냈더만 뭐 매 수비 훈련시키고 뭐 팔이고 뭐 무릎이고 뭐 멍이 들고 오고 막 도대체 뭐 유도 선수냐 어? UFC 선수냐 뭐 하냐 점프하는데 그 왜 무릎에 멍이고 왜 생기냐 훈련 방식 이거 싹 다 바꿔야 돼요.